이제 홍준표, 김태호. 좀 얘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계속 자기 지역구에서만 나온다고 떠들다가. 준표 형. 예, 우리 준표 형 결국은 양산을. 예. 양산을 해서 김두관과 붙는 건가요, 그럼? 자기 후임하고 붙게 되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프레임에 빠진 게 있는 게 김두관이 김포를 포기하고 네. 내려가겠다, 백의 종군하겠다라고 얘기했다. 홍준표가 받았던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장수는 병졸과 싸우지 않는다. 네. 내가 경기도 지사도, 경상남도 지사도 먼저 했고 내 후임으로 들어왔던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면서 말을 비비꼽고 김두관 뭐 있다고 하는 식으로 아래로 알로 봤죠. 그랬는데 김두관이 뭐라고 하면, 나 병졸 맞다. 나 백의종군하러 왔다. 직위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안 본다. 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와서 하는 소리가, 사실 양산은 걔들 텃밭인데 내가 나간다고 하는 거는 이 나이에 이거 내가 할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공관위원장으로 돼 있는 양반이 워낙 세게 나가니까 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고, 그 전날은요 페이스북을 고치는 찌질함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차라리 불출마할 수 있다 하다가 김두관하고 붙어볼 수도 있지. 김두관이 오라 그랬어요. 기왕 여기서 할 거면 김두관이 누구 자리를 뺏고 나간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불출마 선언하는 민주당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로 나가게 되는, 기왕 붙을 거면 센 놈이랑 붙자. 뭐 김태호도 좋고 홍준표도 좋고 나와라 라고 던져놨죠. 명색이 자기 스스로 장군이라고 얘기했고 병졸과 안 싸운다 그러더니 병졸이랑 싸우러 내려갔는데 그것도 저 위에 지가 장군이면 대장군이 있었던 거죠. 내려가 싸워 입닥치고 하니까 고향 고향 고향을 석 달을 외쳤어요. 12월부터 결국 찌그러져 갖고 이제 양산으로 가게 돼 있는데 참 한심하죠. 어쨌거나 김두관 의원이 내려간 건 이번에 한번 경남에서 성공해서 맹주 자리를 회복한 다음에 대권 도전, 뭐 당대표 도전 이런 이제 더 큰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지금 현재로서는 종로에 그 이낙연, 황교안 싸움 하나로 총선이 몰릴 판이었는데 홍준표 판단에는 김두관과 붙으면 거기도 대권을 노리고 어쨌든 경남에 맹주를 놓고 전전직 도지사가 붙는 그림으로 만들면 언론이 좀 쳐다보지 않을까 싶어서. 전 그래서 승부수를 던졌다고 봅니다. 김두관 던진 승부수에 홍준표가 붙었으니 어느 쪽이든 이것도 쾌삭방이지. 이기는 쪽이 다 가져가는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저는 뭐 지금 그래서 예전보다는 요 선거에 관심이 좀 쏠릴 거라서 김두관 의원 측도 환영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이게 홍준표가 여전히 대권의 꿈을 꾸고 홍카콜라를 한다고 하지만 자기 주장을 펼 때만큼은 정말 옛날 노인네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유한국당 비판하는 말은 귀담아 정말 잘해.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를 안 하면 좋은데 자기 얘기만 들으면 완전히 진짜 어르신으로 바뀌어버려요. 어르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약 드셔야죠. 이거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기가 종로가 현직으로 있었던 당대표와 총리의 싸움이라면 저쪽은 TK가 갖고 있는 미니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김두관 전 지사가 호감형은 아니에요. 그리고 많이 보였던 쪽도 아니에요. 경남지사를 버리고 나가면서 많은 지탄도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걸 똑같이 버리고 다음 선거도 못하게 나갔던 홍준표는 그러니까. 오히려 괜찮은 걸로 오해받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런 쪽에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김두관을 지금 밀어주셔야 되는 게 이쪽에서 홍준표가 사라져야, 홍준표의 기운이 빠져야 아 모든 게 예전 같지 않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저 당이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한 게 자유한국당에서 대선 후보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네. 그 와중에 20몇 퍼센트를 개인기로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2등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안철수를 누르고 뭐 그런 걸 놓고 본다 그러면 어떤 식이 됐건 홍준표를 좀 대우해줘도 될 건데 그 막판에 그냥 편하게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고 했던 양반, 그 양반 전례 보게 되면 부인한테 쥐어가지고 당비도 그냥 가져다가 생활비로 갖다 주고 이랬던 통 큰 양반 아닙니까? 예. 그 양반이 국회의원 하게 되면 나라 막을 뭐 걱정 없이 잔당 내 시끄러울 텐데 그걸 굳이 험지로 못 보내서, 기왕 험지로 보냈으니까, 요즘 유행이 험지인 줄 알고 갔는데 사지잖아요. 종로도 그치. 마찬가지로 양산도 그렇게 될 겁니다. 오히려 저는 종로는 그렇게 이슈머리는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황교안이랑 이낙연 총리가 워낙 지지율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만약에 김두관 홍준표 매치가 된다 그러면 아까 캐삭방이라는 게 캐릭 삭제인가요? 캐릭터 삭제방이라 그래서 진놈이 진놈 아예 정치 은퇴라는 그, 건가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둘 다 마지막 수라고 전 봐요. 예. 만약에 황교안이도 만약에 종로에서 패배할 경우에는
그 캐릭터는 그냥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게 이제 몇 퍼센트 차이로 지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 무슨 30%를 되면 당지 지도만큼만 나오면 뒤덜하는데 30% 투표를 못하면 까이는 거죠. 근데 지금 이미 흔들기가 시작됐어요, 당내에서. 아니, 오뎅도 못 먹어본 사람이 가서 오뎅 먹으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오뎅 얘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그 장면을 몽구 TV를 통해서 봤는데 사람들은 오뎅을 못 먹어본 데는 저는 더 이상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황교안이가 간장을 들고 먹어요. 일반 사람들 그 간장은 공용 간장이에요, 사실. 어떤 그 찍어서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게 침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그 발라갖고 이렇게 먹는다는데 안 먹어본, 물론 안 먹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오뎅 간장을 들고 자기 개인 간장 같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하지 말라고, 내겐 서민 코스프레를 하지 말라고. 누가 황교안 보고 서민 하래요? 저도. 서민 아닌데? 그걸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서울역 걸어내기 싫어서 저기 차 끌고 들어간 양반인데 그 지금 뭐, 어묵이 웬 말입니까? 저는 더 실망스러웠던 게 정치인들은 버튼 아마 더 잘하시겠지만 어디 갖다 세워놓으면 주변 살펴보고 간판 몇 개 읽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사실 공실이 돼 있는 젊음의 거리 갖다 놓고 거기가 임대료 엄청나게 비싸갖고 그렇죠. 문제가 생겼던데요. 네네. 내려놓고 나면 서가지고 어디를 보고 서야 되나라는 식으로 서 있다가 그 옆에서 보자면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면 뭘 말해야 되는 그러니까 뭘 말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언론은 그 과정에 싹 빠지고 공실이 생긴 문제는 경제가 잘못된 거고 누가 또 알려준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은 개발 열심히 하자고 그랬던 자한당이 외쳤던 거 아닙니까? 집 없어도 좀 돈 빌려서 집 사라 얘기했고 건물 줘라 얘기했고 이런 거 하던 쪽인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어리둥절함.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박근혜 이후에 이런 사람이 또 나올까라고 얘기했다면 더 심각한 느낌이 또 나오네요. 들어요. 예. 또 나오고 있어요. 아, 게다가 80년 80년 그 무슨 사태. 아,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공안검사의 인식이에요. 그게. 근데 그때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아니 저는 김무성 광주 출마도 그렇고 이번 선거를 그냥은 못 이기겠으니까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려고 아예 작정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고 그게 아니고 정말로 본인 머릿속에 그 무슨 사태로 들어있었다고 하면 이 사람 지금 우리가 무시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1야당 대표고 대통령을 노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라 국민 국가 폭력이 국민을 학살한 이 일에 대해서 그냥 그 무슨 사태라고 말하는 자체가 저는 듣고도 믿겨지지가 않고요. 이건 정계 은퇴를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감싸는 당이 개인의 기억을 소환했을 것뿐이지 역사 얘기도 아닌데 이걸 굳이 광주에 갖다 붙여서 그 네거티브 공세를 가하는 걸 보면서 이 자한당이 진짜 그럼 80년 무슨 사태라고 그럼 그게 거기 아니면 어디 연결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오히려 고발하는 게 더 웃겨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자한당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자한당 자체가 얼마나 그렇습니다.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시청자 1만 명 돌파했습니다. 시청자들 난리 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피는 민주주의에 흘리고 자기네들의 모든 기득권을 쥐다 보니까 5.18을 자기네들은 잊고 싶고 사실상 그 피를 흘렸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전부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누리는 세대가 됐죠. 어떻게 보면 모든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지네가 차지하고 피는 우리가 흘렸는데 하여튼 그런 인식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2012년에 광주에서 기념식이 열렸었을 때 황교안 국무총리였죠. 이무리한 행진곡 노래 부르지 않고 입꼭 다물고 있는 걸로 박근혜 충성했던 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있었을 당시에 기총으로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다는 게 증거가 나왔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건 완전히 별개로 내가 대학 4학년 때 그 무슨 사태로 학교가 문을 닫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감성파리로 나서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 근데 그게 뒤집히고 나니까 그가 했던 말은 딱 하나였어요. 죄송합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 그 광주 시민들께 사과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될까 말까요?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놓고 앉아서 이거는 뭐 네거티브를 어디다 갖다 껴맞추나 모르겠어요. 정말 용서해서는 안 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도 없는 인간들이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두환이가 저렇게 학살자의 대장이 살아있는데 더 뻔뻔한 저런 것들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은 학살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늘 보면 자유한국당은 이 선거철만 되면요. 그들에게 명분은 없어요. 국민을 위하는 것도 없고 오로지 배지 한 번 더 달면 되고 그래서
저런 얘기 만약에 민주당이나 어떤 민주진보 중에서 말실수라도 한마디 하면 사실상 사퇴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쟤네들은 그냥 오히려 이쪽에서 항의하는 거를 고발을 해요. 당선거 무너지는 얘기죠. 진짜. 그렇죠. 새롭게 들어서서 유행 타는 사람 정치인 등장해서 제가 안철수 2012년에 보니까 그땐 경제민주화가 허드였잖아요. 네. 그땐 경제민주화를 두고 경제 7대 개선 공약 이런 걸 내놨었어요. 근데 엊그저께는 사법 뭐 정의해가면서 7대 공약, 무슨 7대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유행 따라가는 정치인도 있고요. 시대를 못 쫓아가는 정치인도 있고요. 맞습니다. 현장에서 서민들 살림살이 생기면서 생명 구하면서 경제도 살려보려고 애쓰고 통일까지, 평화까지 노력하는 정부도 있습니다. 투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만 명 넘었다 그러면 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너무 허접해요. 좀 괜찮은 상대랑 좀 붙어보고 싶어요. 그러게요.